그러면 자연인이 선수 꿈이었다는 자연 속 터전을 구경해 볼까요? 어, 와, 정말 잘 꾸며놓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파서 산속 동굴에 머무는 아내가 외롭지 않도록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꾸미기 시작하신 거래요. 아니, 어떻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원래 이런 걸 좀 하셨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이제 조경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조경 분야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자연석 조경. 그래서 이렇게 돌들이 많구나. 땅을 다지다가 나온 자연석들에 나뭇가지 심어두니까 점점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터전. 물이 많은 지형을 활용해서 연못도 다섯 개나 만드셨대요. 물이 나는 곳에 연못을 안 파면 이 주위가 전부 다 질퍽질퍽해. 이게 그 나무가 키울 수가 없어요. 물이 나가는 곳이 없으니까 우로 솟구쳐버리니까. 근데 연못을 이제 파면은 연못에 모여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이 주위가 이제 땅이 마르고 나무가 이제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또 이 연못 앞에는 정자가 있네요. 그래, 아주 좋죠. 저도 여기 이 자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버린다고 한 것을 재활용 이제. 바람도 막아주고 또 햇볕도 잘 들어서 산에서 캐온 약초 말리는데 아주 좋대요. 껍질에 뭐 산봉 뿌리까지 아주 잘 말려 두셨네요. 네. 아, 그리고 앞에 이 돌. 우리 가족들 앉아서 쉬기 위해서 차도 앉아놓고. 오, 돌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이야, 소파 같네. 소파, 자연 소파. 팔걸이까지. 이야. 아니, 근데 여기 딱 앉아 있으니까 정말로 지상 낙원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옆에는 탁 이 멋진 연못이 있고. 또 편안한 돌에 앉아서 항상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이 노래를 제일로 제가 사랑합니다. 좋아. 그걸 지금 잃어가고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소나무와 돌이 많은 정원이라 해서 송석원이라 이름 붙인 자연인만의 낙원. 너른 자연 속에 꼭꼭 숨겨놓은 이 아지트는 그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입니다. 여기가 내 사는 집입니다. 가난하던 어린 시절 굶주린 배를 고구마로 때우며 나무를 나러 산을 누비던 자연인이 언젠가 내 터전으로 만들고 싶다던 그 꿈을 이룬 곳. 30대부터 20년간 수시로 드나들며 가꾼 터전에 5년 전엔 작은 거처까지 선수 마련하셨대요. 아침 햇살 가득 받은 정원의 풍경은 언제 봐도 참 마음을 풍요롭게 하네요. 어딜 가나 다 그림 같네요,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그럼 이게 이제 참 이게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나의 왕국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네. 아름다운 정원에서 즐기는 달콤 쌉싸름한 생강차 한 모금. 아, 이보다 좋은 여유가 또 있을까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를 마음껏 충전한 산중의 아침. 아, 여기에요? 아, 다 왔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와, 좋다. 나름대로 내가 좀 신경 써서 꾸미는 게 한번 꾸며봤어요. 물소리도 시원하고. 예. 와, 연못도 있고. 예. 이야, 나무 하나까지 직접 심어서 완성했다는 자연인의 공간인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구경해 보죠. 뭔가 잘 정돈된 느낌이에요. 오다 보니까 나무를 아주 잘 가꾸셨더라고요. 여기. 돌도 잘 쌓으시고. 약간 조경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죠. 제가 이런 거를 직업을 잃은 걸 했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이고 나무고 내가 다 심어 놓은 거죠. 전공이 이거였어요. 조경? 이제 장비. 장비? 장비 갖고서 하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연이는 30년이 넘도록 중장비를 모는 현장 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곳 역시 그의 두 손으로 일궈낸 거라고 합니다. 아, 이제 아래 한번 볼까요? 예, 예, 네, 들어가시죠. 예. 자, 실례하겠습니다. 예. 아이고야. 아유, 넓다.
너무 이게 초라하지 않아요? 이런 게 좋아요. 너무 많은 것보다. 그럼요. 초라하다기보다는 뭐 구석구석 재미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예. 어, 담금주도 많고. 와. 아, 따라오세요. 이거 중무장 했는데 우리? 여기 좀 일 좀 할 게 있어갖고. 네. 네. 와, 이게 뭐냐? 와. 야, 연못이. 연못이 야, 집 바로 아래 이렇게 또 큰 연못이 자리에 있었네요. 아, 근데 연잎이 너무 많은데요? 내가 여기서 낚시를 해구려야 되는데 낚시할 틈이 없어요. 그러네요. 공간이. 넣어둔 물고기를 자꾸 새가 가져가는 바람에 연을 심었는데 연잎이 이렇게 꽉 차버려서 결국 낚시도 못하게 되신 거네요. 와, 이건 또 뭐예요, 형님? 이게 다래라고. 다래? 응. 한번 따잡혀봐. 자, 이거 익은 거. 이게 익은 거예요? 응. 말랑말랑해면은 응. 그게 익은 거예요. 어때요, 맛이? 오, 맛있다. 맛있죠? 네. 익은 것만 따뜻해서 말랑말랑한 것. 키위, 키위. 엄청 달네. 아우, 새콤해. 이거 따먹고 가면 되는 거야? 응? 아니, 그냥 가긴 이러러 와가지고 그냥 가는 거 어딨어요. 들어가서. 그럼요, 그럼요. 이래야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한번 들어가 보죠. 이쪽으로 와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와, 깊다. 그러니까 오! 오! 이 정도네요, 이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좁으면은 이렇게 당겨봐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아, 오늘 일이 만만치 않겠는데. 이게 연꽃이. 네. 엄청 기뻐요, 이게, 필 때는. 어우, 예, 둘이죠.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우거지니까, 이게 고치덩어리네, 이거. 뭐든지, 적당해야 될 것 같아요. 적당해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일어나네, 연근이. 어, 이게 연근이에요? 응, 연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 정도 크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한번 잡숴봐. 에? 너무 맛있네 이거. 이 맛있다고요? 응, 잡숴봐. 아. 어우. 아우 써. 어우. 어우 써 진짜. 진짜 시네. 아, 우리 형님 저.